국내외 선교사역에서 연합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북부 지역 이주민 선교 사역자들의 연합 모임이 좋은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열방 선교 네트워크의 이야기인데요. 대표 이용웅 선교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열방 선교 네트워크 이주민 선교 단체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 우리 선교사님께서 직접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모임은 2016년부터 경기 북부에 소재한 다양한 국가의 그 이주민 교회를 맡고 있는 그 사역자들이 모여서 네. 함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 서로 협력하는 그런 네트워크 연합체입니다. 네, 현재 지금 몇 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나요? 현재 약 한 30여 개 교회, 기관, 개인 이렇게 또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2016년부터면 이제 한 3년 정도 됐군요. 네. 3년부터지만 사실은 그 전에 예. 2014년도부터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음악회를 네.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온누리교회 임광순 장로님께서 그때 당시 찬양단을 맡고 계셨는데 그 안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처음에는 아주 몇몇 교회가 그 일에 호응하고 협력해서 이제 그 음악회가 사실은 단초가 된 것입니다. 그 2016년에는 공식적으로 열방선교 네트워크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로 등록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음악회를 하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면 좋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이제 연합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음악회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알게 되고 네. 연합하면서 아, 우리가 음악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1년에 한 번 하는 그러니까요. 일이니까요. 네. 우리가 정말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아주 너무 좋은 기회다. 서로 신뢰가 쌓이면서 이제 그로부터 2년 후에 네. 우리 지금 열방성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를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신 분들, 같은 목표를 좀 지향하시는 분들이 모인 네. 단체이기 때문에 좋은 점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공감대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우선 뭐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네. 또 비록 그 대상 국가가 다르지만은 그 고민은 비슷비슷합니다. 예.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그렇죠. 많은데 그들 대상을 섬겨야 되니까 고민들이 많죠.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또 얻는 유익이 아주 큽니다. 네. 그러시군요. 뭐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점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이들이 이제 그 열악한 노동 현장, 소위 그 3D 업종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료 문제, 또 법률적인 문제, 또 비자 문제, 또 일자리 찾는 문제 등등 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함께 하니까 이렇게 답을 또 쉽게 얻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해결을 많이 찾습니다. 네. 예. 뭐 사역 단체 간의 연계도 그러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저희들 이제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갔는데요. 네. 그 안에서 또 지역마다 저희가 이제 주로 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네. 또 뭐 파주 이렇게 있습니다만, 예, 예. 뭐 굉장히 지역이 크죠. 경기 북부라고 하지만 아주 그 땅이 넓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 그룹별로, 예를 들면 양주 같은 곳에서는 또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전도도 같이 이렇게 나갑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의료팀이 온다고 할 때 서로 알려서 그 인근 교회들은 또 이렇게 와서 또 도움을 받도록 네. 그런 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좀 모임도 정기적으로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사역자들이 모이시면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한 예로 어느 NGO 단체에서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좀 이렇게 도와주겠다 무료로. 그런데 이제 인원이 최소한 70명 이상 돼야 된다 그래요. 예. 사실 이주민 교회가 70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많지 않거든요. 네, 쉽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네. 포천 지역에서는 한 서너 교회가 이렇게 모이니까 그 숫자가 되죠. 네. 그래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도움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네.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랑 플러스 병원에서 우리 네. 국희균 원장님과 의료진들이 와서 네. 저희들에게도 실질적인 또 의료 도움을
정기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 앞서서 이제 법률 이야기도 법률 자문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주민들이나 이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상당히 법률적인 것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어떤 형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아직 구체적인 무슨 뭐 법률 자문 팀이 있는 건 아니고 되게 다 경험들이 많이지 않습니까? 이주민들 대상 경험 또 이 법률이랑 자꾸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 나누는 게 많고요. 또 실제로 그런 법률 단체 또 알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들 이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또 얻는 정보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태국 대사관이나 각국 대사관에서 공지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은 일반적으로 그 노동 현장에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접하지 못합니다. 쉽지 않죠. 저희들이 그런 채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역들을 위해서 뭐 가장 중요한 걸 좀 꼽으라고 한다면 뭐 어떤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사역자들끼리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제 공감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지역교회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제 마음을 모아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아까 음악회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이 경기 북부에 있는 중대형 교회들이 이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호응해 주고 있어요. 네. 장소도 내주고 저희들 기도회 할 때도 또 장소를 빌려주기도 하고 재정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기도회도 상당히 자주 가드시나 봐요. 기도회 이제 매월 저희가 마지막 목요일 정기적으로 각 그 사역자들의 교회나 또 사역지를 저희가 방문하면서 또 사역도 봐야 또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사역지도 보고 또 기도 제목도 듣고 또 함께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사역자들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것들을 좀 내놓을까요? 그러게요. 무엇보다 뭐 교인들 여러 가지 그 열악한 문제들이 있죠. 또 갑자기 그 질병으로 이렇게 또 병원에 입원해야 되지만 또 그 가운데 이렇게 또 비자 없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 사람들 참 어렵죠. 그들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도 좀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또 하고 있고요. 또 교회들별로 또 이렇게 서로 연결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갑자기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은 와서 머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도 그런 곳이 또 있기도 합니다. 아까도 뭐 음악회 이야기하시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주민 선교단체들이 아무래도 사역을 할 때 지역교회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음악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한 200여 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다섯 번 저희가 했는데 지난번에는 한 500여 명, 700여 명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교회 공간으로는 안 되죠. 그만큼 큰 교회가 필요한데 또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 또 구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지역교회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특별히 이해를 잘해 주세요. 아무래도 경기 북부에는 그런 이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뭔가 좀 돕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때 거기에 호응을 하고 선뜻 이런 공간도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협력해 주시는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마음은 있는데 뭘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면서 저 열방선교 네트워크 그 중간 역할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죠. 이런 섬김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뭐 제자를 양육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진행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키워서 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주민 교회들은요, 한국 교회와 달리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훈련소와 같습니다. 병력 일정 기간 이게 오랫동안 머무는 게 아니라 와서 훈련받고 돌아가고 돌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사람을 키워놓고 함께 일할 만하다 싶으면 이제 또 비자 기간이 만료돼서 돌아가기도 하고 사정이 생겨 돌아가기도 하고 너무 아쉬웠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머물게 하는 때까지 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훈련시키는 게 중요하다. 결국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사역자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훈련받지 않고서는 훈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작년 같은 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훈련을 받았고요. 금년에는 또 1대1 제자 훈련. 이것도 한 10주 과정 저희가 집중 훈련을 받으면서
이미 훈련 받은 사람도 있지만 또 처음 받는 분들도 있어요. 어. 아,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전달 교육을 또 시키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저 열방성기 네트워크가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요즘은 어딜 가나 좀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지역교회에서도 이주민 선교를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필요성을 느끼고 네. 직접 이주민 사역을 이렇게 담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부설로 시작하기도 하는데 네. 요즘 여름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 해외 단기 선교 떠나지 않습니까? 네. 그 참 필요하고 거기에서 도전받고 또 선교에 헌신하는 많은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곳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와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민 교회와 센터가 천여 개로 이렇게 추산이 되거든요. 네. 정확하진 않지만 사실은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혹은 또 그들 한국교회 초대해서 또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렇죠. 네. 네, 참고로 저희 파송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번씩 8월 이렇게 중순에 저희 수양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남성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체육 행사를 해요. 축구도 네. 하고 수영도 하고 예.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 시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멀리 가지 못해도 가까이 와 있는 이러한 이주민들에게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중요한 해외 선교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우리가 네. 흔히 선교하면은 이제 해외 선교만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정말 내 가까이 내 주변에서 충분히 선교의 역할을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 제자 양육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정말 이 믿음으로 본국에 돌아가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 부분도 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이 생각까지 좀 해봤습니다. 네. 열방 선교 네트워크 대표 이영웅 선교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